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름은 사물 인터넷의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거, 오도 센서 이런 거하고 NMR, MRI에 MR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MR자를 빌려 썼어요. 우리 이름으로. 이번에는 96번째 알두이노 NMR, MRI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94하고 95하고 96을 그 세 개를 좀 같은 테두리 안에 넣어서 좀 만들었거든요. 이거 이제 끝인데요. 96.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사물 인터넷 장치 갖고, 그러니까 뭐 센서나 액추에이터, 뭐 모터 같은 거, 온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전자 보드들이 다 따라오겠죠. 핵제기 공명기 NMR하고 핵자기 공명 영상기 MRI죠. 그 두 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쫙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 조금 어렵죠. 할 게 좀 많고 그것도 혼자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요번에는 저번에 그 많은 사물 인터넷 보드들, 그 전자장치들을 가능한 후보를 전부 얘기했잖아요. 정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엔 그 요 94, 95, 96번째 요 프로젝트의 얘기의 어떤 화두, 앞날이라고 그럴까? 까지 좀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꺼내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얘기는 요 비글본 블랙이잖아요. 요즘에 하는 얘기는 요 비글본 블랙인데, 요거는 노드 JS 위에서 운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본스크립트라는, 이 보드에 맞는 기능들, 함수들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마치 아두이노의 함수들처럼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요거는 이 V8의 V8 엔진, 크롬이 지금 결국은 인터넷 세상은 다 평정했죠. 결국은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인가? 뭐 그런 것도 웹브라우서, 마이크로소프트 웹브라우서도 크롬 엔진을 쓰기로 했잖아요. 벌써 좀 됐죠. 그래서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독창적인 어떤 웹브라우서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전부 크롬 세상인데, 이 V8 엔진 세상인데, 그거를 띄워가지고 C++ 프로그램에, 즉 크롬 브라우저에서 끄집어내서, 그래가지고 요 Node.js를 만들었잖아요. 그 Node.js를 요번에 하고 있는 비글본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V8 엔진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짧게 소개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제 웹 어셈블리예요. 그러니까 어셈블러인데 웹에서의 어셈블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 얘기는 요 피지컬 컴퓨팅 더하기 인터넷이네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Node.js를 쓰면은 우리 콜백, 떡볶이 떨어졌으니까 해주세요, 그리고 되면 전화 주세요, 콜백 해주세요 하고 가는 것처럼, 이 콜백 방식은 인터넷엔 좋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시켜놓고 가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행위, 또 그 사람 다음 사람이 시키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건, 그 이벤트를 이 기계 안에서 이벤트 루프가 뱅뱅 돌면서 계속 이벤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는 뭐 끝도 없이
접속자를 접속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계는, 이 방식은, 이런 소프트웨어 방식은 그 IO가 정말 많은 거, 뭐 접속자가 얼마 굉장히 많다.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인터넷은. 그럴 경우에는 좋은데 CPU에 굉장히 로드를 거는 그런 뭐 수학 계산이나 이런 거에는 적합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미 접속자를 처리하는데 많은 CPU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피지컬 컴퓨팅에는 좀 적절치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NMR 경우에 100만 분의 1초로 LED를 탁 켜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나중에 켤 게 이런 거 없거든요. 콜백 해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비글본에서 쓰긴 쓰는데 좀 1000분의 1초 한 미리세컨드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이하 어렵겠다. 그럼 우리는 100만 분의 1초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요 칩 안에 PR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두 개 들어있는데 걔네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즉 TI사의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해서 하면은 알두이노보다 더 깨끗한 펄스를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만들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TI는 굉장히 제가 칭찬하는 회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전자계산기를 전 세계에 내놔가지고 그때는 우리 주판 쓰고 있었거든요. 그 전자계산기하고 주판하고 막 시합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만한 판에 숫자를 딱딱딱 누르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주판 쓰다가 굉장히 놀리키고 막 그런 회사인데 모든 그 설계나 이런 게 아주 그 원칙을 따라가요. 근본을 철저히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보드라면은 뭐 그것도 좋은 게 있지도 않고 사실 안심하고 쓰거든요. 뭐 그 이상 또 없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온 알두이노 같은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를 우리 네 번째 버전의 NMR하고 MRI 만드는데 하기로 했죠. 그러면 아마 실제 파는 상용 NMR, 상용 MRI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뭐 알두이노, 뭐 라스베리, 비글본 블랙. 비글본 블랙은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우리가 TI 방식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의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이것도 돼요.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좋은 성능 등. 근데 지금은 그냥 본 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니까 즉 이 사물 인터넷 방식으로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화학같이 원자 핵들의 결합이 약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자 핵을 볼 때 좀 쉽다 그럴까? 좀 용이한 그런 거 화학 분석할 때 하는 거죠. 할 때 하는 NMR 뭐 그 정도까지 용도를 좀 생각을 하자. 뭐 100만 분의 1초로 가는 그런 NMR 물리학에서의 NMR하고 저기 MRI도 우리 몸에 딱딱한 뼈 같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체를 다룰 때는 내부의 그 상호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고체는 꽉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핵들을 보려고 그러면은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핵들끼리 끌어당기고 웃자고 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그 격자 구조들, 전자잖아요. 그 전자들이 밀고 땡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많다? 하여튼 복잡하니까 그냥 화학 정도로 그 결합이 약한 그래서 핵을 보기가 좋은 화학 정도로 요거는 일단 생각하자. 본 스크립트까지 즉 사물 인터넷 방식으로는 아주 빠른 건 못하겠더라. 그거는 요 크롬의 V8 엔진, V8 엔진의 콜백 방식이 가져오는 장점이자 또 단점이다 하는 얘기죠. 장점은 무한히 많은 접속자를 받을 수가 있고 단점은 요 피지컬 컴퓨팅을 할 때 순간적으로 100만 분의 1초 다 켜라 하는 거 그런 거 못하잖아요. 왜냐면 1000분의 1초 정도 가면 허덕거리니까. 좀 말이 길었네요. 다음에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대를 거는 게 사물 인터넷 방식으로 기대를 거는 거는 요 포시아라는 거. 요거를 좀 발음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하게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이거 정한 사람들이 읽는 대로 따라서 읽는 게 그게 예의 바른 거잖아요. 걔들이 톰인데 걔를 뭐 저기 뭐 영철아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톰은 톰으로 불어야죠. 그죠? 그래서 퍼시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퍼시아라는 OS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뭐 도큐먼트만 일부 나오고 이렇게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그 애플 폰, 애플 휴대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OS, 다음에 크롬북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 구글하고 전체가 이렇게 통합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그게 통합될 때 방식이 좀 다를 테니까 요 사물 인터넷 방식이라도 100만 분의 1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한 2년쯤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는 건 그러면 하나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 때 삼성에서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도 같이 계속 쓰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새로 나온 이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구글 정도의 어떤 힘이라면 그래서 삼성도 조금 핸드폰 사업에서 주도권을 애플한테 이미 뭐 미국 같은 데서 뺏겼지만 1등은 뺏겼지만 1등을 찾기가 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약간 되네요. 하여튼 기대가 커요. 그 퍼시아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요걸 한번 제가 여기서 같이 보는 거는 뭐 아직 완성도 안 된 거를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만 알고 그 애플 휴대폰하고 삼성도 결국은 따라가겠죠. 삼성의 안드로이드하고 또 구글의 크롬하고 이게 다 합치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밑바닥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전부 합치는 거예요. 통합이죠. 대통합이죠. 이미 방금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요 V8 엔진, 크롬에 있던 V8 엔진 웹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하죠. 웹에서의 어셈블리. 요 웹 어셈블리로 이미 인터넷 세상은 다 통일했잖아요. 구글이. 근데 애플의 휴대폰하고도 통일하겠다 이 얘기죠. 지금 요 푸시아 요 새로운 구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 한 2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요게 되면은 지금 약간 고민이에요. 이제 인터넷으로 어차피 사물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으로 또 요 모바일로 NMR이나 MRI 그 그림들을 처음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꼭 이 모바일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플 모바일, 애플 폰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구글의 이제 랩탑도 같이 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왕따고 나머지는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욕을 했는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왕따가 되죠.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러는 동안에 또는 이걸 갖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것만 갖고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랩탑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근데 하여튼 모바일 환경에서 상당히 잘 되니까 아주 편리하게 된다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그동안에는 그 전에 기술들 거의 이쪽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죠.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피지컬 컴퓨팅, 그 다음에, 그게 다 이제 그 V8, V8 엔진, 웹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의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그 얘기해야 될 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콜백 때문에 우리가 100만 분의 1초 이런 거 못한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했는데
모든 게 다 100만 분의 1초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여튼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딱 얻은 다음에 그거를 저장해서 파일이 되면 그 파일을 갖고 프리에 변환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 같은 데서 천천히 해도 되죠. 뭐 랩탑에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기다려 보는데 지금도 이미 할 수 있는 단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OS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동안 보려고 그러는 틀 프레임워크죠. 그 프레임워크 상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인터넷 시대뿐 아니라 또 우리가 사물 인터넷 갖고 요 NMR이나 MRI를 한다는 것뿐이 아니라 인터넷이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앱, 웹 앱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워낙 편리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 다 하지는 못하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익스프레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인터넷에서의 엔드포인트, 저번에 얘기했죠? 그 엔드포인트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엔드포인트에서 이 데이터를 끌고 나오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복잡한 그 인터넷 프로그램 환경에서 쇼까지 나오느냐 하는 거, 그거를 가장 Node.js 나오고, 그 다음에 곧장 그 프레임워크로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뭐 눈도 아직 그 좀 회복이 늦고 이게 자꾸 오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이 해놓은 것 중에 짧게 설명을 잘 해놓은 걸 찾았어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뭐 요 사람 건데 뭐 모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MOSH 요 사람 걸로 익스프레스 튜토리얼 하는 요 프로그램으로 할게요. 이게 한 1시간짜리인데 한 번 할 때마다 10에서 15분 정도 하게 되면은 15분이라도 한 4번 근데 15분이 못 되면은 한 5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서 아주 설명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REST API, 뭐 Node.js,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사용 문법 뭐 그런 거 자세히 안 했잖아요. 여기서 또 자세히 하죠. 제법 자세히.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몰아넣은 거거든요. 확 압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빠르긴 하지만 이 사람 설명이 괜찮아서 잘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 어떤 틀을 갖고 하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할 것들을 조금 볼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푸시아, 새로운 구글의 OS, 한 2년 걸려서 앞으로 나올 거, 그거 하기 전까지 것들에서 쓸만한 거를 제가 쭉 골라봤어요. 여기 얘기하는 익스프레스, 여기서 한번 해볼 거죠. 한 1시간 정도인데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은 나눠서 몇 번에 걸쳐서 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CRUD라는 것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션이죠. 뭐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중요한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뭐를 리드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없애고 하는 그런 크리에이트는 새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CRUD거든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 서버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서버는 우리 클라이언트의 명령을 받아서 하죠.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클릭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명령을 받아서 그 서버 뒤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동작을 CRUD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요 REST는 뭐 대학원생이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논문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개념을 좋아. 여기서 이제 요 레스트라는 게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상태, 그 데이터베이스 그쪽에 그 상태를 가져온다, 이제 이러한 개념이에요. 데이터 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리액트라는 거, 요거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거는 틀, 프레임워크는 아니다. 계속 쓸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가 따다닥 하면은 서버가 알아서 탁 챙겨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말들은 이렇게 쉽지만 우리 사람끼리는 그냥 턱턱 되는 건데 컴퓨터는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점 하나 다 알려주고 해야 이제 걔가 그걸 다 챙겨오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좀 애를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할 줄 알게 돼. 우리가 일일이 다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순식간에 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허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앵귤라라는 거는 구글이 뒷받침하는 그러한 틀, 그 프레임워크인데 그거를 구분하는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서 이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아마 설치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MVC는 전번에 얘기했지만 모델 뷰 컨트롤이라는 개념으로 그 서버 쪽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을 세 덩어리로 만들어서 걔네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개념,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폭망, 어떤 사람은 폭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미권에서는 요 리액트를 즐기고 좋아하고 아까 라이브러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영미권이라니까, 영미권에서는 이거 좋아한다니까 미국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자꾸 그 꺼리는 거하고 그 미국인들 중에서도 그 애플 쓰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이죠.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꾸며 맞춘 것 같은 거. 왜냐면 애시당초에 빌 게이츠가 그 도스라는 거 말 때부터 유닉스랑 다르게 하겠다고 뭐 약간 좀 웃겼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잘 모를 때 봐도 이건 어지러 두들겨 맞췄네 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것도 저는 그동안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저희 엔지니어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는 절대 안 써요 그거를. 근데 이번에 한 번쯤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이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 외에는 가능하면 안 가요. 거기 가면은 막 그 저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막 생각에 때가 묻고 복잡해요. 그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고 또 라이센스 돈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의 의견이 이 ASP.NET라는 거고 C#이라는 랭귀지를 갖고 뭐 새로운 거 좋은 거 한다고 그러고 막 유행 뭐 이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폭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폭망했다. 이게 대세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거에 관해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딴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통계 자료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내가 괜히 선입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싫어하나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나. 이 프레임워크에서부터 포시아라는 새로운 OS, 구글에서 OS가 나올 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절대 가면 안 되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를 상당히 오랜 시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된다예요. 다음에 요 루비 온 레일이라는 거는 썩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쭉 즐겨 쓰는 그런 그러니까 직업 프로그래머들도
즐겨 쓰는 그런 거라서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요 MVC 개념으로 모델 뷰 컨트롤러의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요 ASP.NET 마이크로소프트 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여튼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는데, 아, 영, 아주, 좀 심하게 밥맛이에요, 완전히. 다음에 이제, 요 플러터라는 게, 요게 새로운 통합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지금 한 1, 2년 기다려야 되지만, 그 전에 이 틀, 프레임워크를 갖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새로 나온 아주 인기가 좋은 프레임워크, 플러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터 하는 거를 영상을 몇 개 보니까 전부 이거 두 개 들고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거 갖고 다 놀아요. 이 모바일만 갖고도. 그래서 모바일만 갖고 하는 것도 뭐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할 때 우리 저 이 휴대폰 쓰면 이렇게 화면 내릴 때 손가락 두 개로 쫙 내리고 뭐 탁 치면은 가고 뭐 편하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NMR이나 MRI도 병원에 있는 그거 말고 우리가 뭐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막 겁주듯이 그렇게 막 거창하지 말고 이름은 어떻겠냐예요. 왜냐하면 기계 자체가 저는 이 손바닥에 올라오는 또는 이 두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사이즈를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애시당초에 사물 인터넷으로 인터넷 시대에 싸게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저 휴대폰에서 그 휴대폰에서 이렇게 탁 하면 화면 확 바뀌고 뭐 저 이렇게 손가락 두 개 갖고 이렇게 하면 화면 늘릴 수 있고 그런 편리한 거 있잖아요. 마우스 외에도 그 다음에 무슨 뭐 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입력 기구들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늘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너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걸 좀 계속 그러니까 꼭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아니고 이걸로도 하는 거.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가 있는 컴퓨터면은 뭐 윈도우도 좋고 애플도 좋고 뭐 리눅스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이것도 좋고. 그래서 그런 어차피 그렇게 움직이기로 마음을 애시당초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한 네네 번 좀 차분하게 제가 표현하는 미주얼 고주얼 좀 따져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기초로 잡으면 여기서 뭘 할 것인가는 아마도 루비 온 레일하고 플러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뭐 리액트 정도는 라이브러리로 좀 또 이것도 좀 미주얼 고주얼 차분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앵귤러는 또 몇 개 이렇게 보니까 구글에서 만든 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가 계속 내려간대요. 그래서 인기가 내려가는 것까지 해야 되냐. 물론 처음에 나올 때 쫙 올라간 거는 편리하니까 그랬겠죠. 잘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추세에서 얘가 좀 자꾸 인기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요 CRUD라는 건 Create, Read, Update, Delete란 말의 준말이다. 우리 클라이언트가 뭐 간단하게 클릭하거나 창에다 써놔가지고 데이터 서버 쪽에 뒤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엔드포인트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죠. 쉽게 우리 사람이 드드득 하면 되게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나오면 다 하는 거죠. 근데 REST라는 거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준말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학원생이 이제 박사과정 할 때 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 물리학에서도 박사과정에서 아주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조셉슨 효과라고 양자 효과죠. 양자 효과에서 실질적으로 쓸모가 엄청나게 많은 그 조셉슨 소자라는 거를 대학원생 그 사람이 대학원생 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좀 있죠. React라는 거는 API네요. 엔드포인트에서 탁 끌고 나오는 API네요. 그 끌고 나오는 게 그 프로그램 과정이 복잡하지만 이 API를 쓰면은 엔드포인트에서 탁 끄집어낼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뭐 코딩을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리죠.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이다. 다음에 요 앵 아 여기 좀 밑에 써졌네요. 여기 좀 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요 React가 Reusable Library고 여기 자꾸 크게 바꾸고 조절하면서 제가 좀 틀렸어요. API라는 건 요 Angular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끊고 고쳐가지고 다시 할게요. 네, 다시 고쳤어요. 방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요 앵귤러가 API죠. 엔드포인트에 대한. 근데 요거는 프론트엔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 쪽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다음에 요게 Reusable Library죠. React가. React는 틀,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론인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 MVC라는 거는 프레임워크죠. 요것도 프론트엔드예요. 아까 요 앵귤라도 프론트엔드고 조금 이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죠. 프론트엔드에서 우리가 뭘 좀 바꿔가지고 그 저 백엔드 서버 쪽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 Ruby on Rail이라는 거. 요 Rail이라는 말 자체가 요 MVC라는 철도를 깐다. 이 개념에.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개념의 철도를 깐다는 뜻에서 Rail이란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루비라는 프론트엔드가 이거 확인 아직 못했네요. 프레임워크를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터는 아까 표현한 대로 포시아라는 구글의 OS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OS까지 바꾸지는 않았지만 틀, 프레임워크를 잘 만들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거기서는 언어도 다트라는 언어를 쓴대요. 요 녹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요 두 개는 아마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잘 차분하게 봤듯이 차분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 뭐 NMR, MRI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얘기했듯이 그 데이터를 100만 번의 1초로 그냥 따라 얻어내는 그때만 빠른 게 필요하지 일단 데이터를 얻으면 그거를 FIFO First In First Out이라는 메모리 형태에다가 잡아넣고 그걸 끄집어내서 천천히 지지고 복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빨라야 된다는 거는 그 데이터를 테이킹할 때 데이터 어큐지션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획득할 때 그때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 원자핵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능한 고속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우리 저 전번에 봤던 요건 그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하죠.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바일만 갖고도 우리가 신나게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봤던 거니까 우리가 좀 리뷰 성격인데 방금 전 표에서 얘기하던 거를 이 그림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요 스태틱 사이트는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즉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잖아요. 그리고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죠. 그리고 나중에는 MQTT라는 프로토콜도 곧 다루겠다 그랬죠. 요거는 1대1로 연결해가지고 주고받는 거지만 MQTT는 이게 N개죠. 많죠. 요게 1개죠. 그리고 요게 많죠. 한꺼번에 여기서 뭘 하면 여기서 다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oT에서는 그럴 필요가 많죠. 라스베리 한 대다 뭘 어떻게 해서 걔가 서버로 뭘 보내주면 라스베리 100대, 1000대, 만대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한 대가 그걸 하면은 또는 어디선가 그걸 하면은 자동차 만대, 10만대 다 받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요 HTTP 외에도 MQTT도 곧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그 IBM의 노드레드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노드레드를 갖고 자석의 온도를 조절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선을 연결할 수도 없고 희한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지가 쏘고 지가 받고예요. 지가 MQTT 프로토콜로 쏘고 지가 받고 이렇게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토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그런 스태틱 사이트에 대한 생각,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브라우저에는 우리가 와야죠. 웹 앱, 앱이 들어오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왜냐면 전에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글본 블랙. 요 비글본 블랙을 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Node.js를 바로 여기서 돌리는 거죠. 비글본 블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쓰는 거죠. 요거는 말하자면 컴파일러 비슷한 거고 실시간에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헷갈려요. 저는 시간이 걸렸어요. 요거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Node.js의 라이브러리 또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라이브러리 그로 펑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LED 켜라, 뭐 뭐를 저 디지털로 바꿔라, 뭐를 아날로그로 바꿔라 이런 알두이노에서 하던 펑션이 있잖아요. 그 펑션들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니까 아마 이렇게 파일들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요 Node.js는 딱 요런 형태 같아요. 뭐 요렇게 설명한 사람들은 제가 못 봤는데 요게 맞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해봤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요 본 스크립트라고 그랬죠. 그 라이브러리를 즉 얘가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용 함수들의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놓고 갖다 쓰는 거죠. 물론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요 비글본 블랙에 메모리를 쓰겠죠. 요거에 대한 하드웨어 자세한 설명은 또 한번 할게요. 지금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뭐 하나를 처음 펼쳐놓고 또 뭐 하나 더 펼쳐놓고 이러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딩을 배우려면 어떠나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펼쳐놓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대요. 심지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책을 사면 안 된대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생각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리서치의 개념이죠. 찾아서 하는 거.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이만큼씩 갖고 와도 그거 다 보는 거 아니죠. 이 책에서 몇 페이지, 저 책에서 몇 페이지 필요한 것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거 그게 공부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사물 인터넷 하면서 꼭 물리학 공부하던 식 또 그 리서치하던 식을 내가 사람들한테 강요하나 하는 생각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사람들도 코드 프로그램을 뭐 갖다 쓰거나 외우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거를 이해해라. Understand 해라. 다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드를 별로 손을 안 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흐름을 파악하잖아요. 그 흐름을 파악하는 방금 전에 페이지에서도 이게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흐름을 파악하는 거. 좀 제가 잔소리가 길죠.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거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즉 접근 방법이죠. 내가 도저히 모르는 이 비글본이라는 걸 어떻게 운전할까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를 적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있네? 해야지. 어떡하지? 찾아야지. 방법을.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길잡이를 제가 하는 거에 지나지 않죠. 지금 이제 웹 앱을 얘기하다가 이러한 스태틱 사이트에서 앱이 하나 들어오면 이제 얘기가 골치 아파진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마 여기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 틀을 갖고 여기를 손쉽게 더 손쉽게 편리하게 하는 거 전에 처음 할 수 있는 거는 이 HTTP 프로토콜로 주고받는 HTML을 그거는 이번엔 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전번엔 좀 뒤쪽에서 얘기했는데요. 인터넷 삼총사라고 좀 우스갯소리를 했죠. 근데 좌우지가 이쪽에서 도는 거예요. 현재 비글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비글본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라스베리에서 플라스크라는 파이썬 언어로 된 프레임워크를 써서 웹서버도 설치하고 거기서 불도 켜고 그래프도 그리고 습도도 읽어오고 해봤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서 뭐 또 다시 얘기는 안 할게요. 재생 목록에 적어도 그거는 이렇게 따로 모아놨으니까. 했듯이 이번에도 이 웹 앱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삼총사뿐이 아니고 그 중에서 HTML을 템플레이트, 즉 밑그림을 갖다가 쓰는 거죠. 편하게. 라스베리에 설 때도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걸 썼는데 그거는 상당히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요 프레임워크 하는 동안에 보일러 플레이트를 한 번쯤 더 쓰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 인터넷 삼총사나 거기서 요 HTML은 템플레이트를 써서 하는 걸로 그 템플레이트에 또 엔진이 있다는 얘기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까 약간 공상도 해보고 여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즉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는 요 HTTP 메소드라고 이름 지어진 그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걸 다이내믹 사이트라고 그런다. 이 HTTP 메소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딴 사람이 영상에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게 되는데 get 갖고 와라. 뭐 여기서 갖고 오란 얘기죠. 그 다음에 post. 제가 뭐 그 예전에 라스베리 할 때 방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put. put은 이게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딜리트는 없애는 거니까 쉽고 이러한 것들 외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Node.js의 Node.js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곧 헐 익스프레스의 다큐먼트를 보면 나와요. 그거는 지금 안 할게요. 왜냐면 왔다 갔다 너무 그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요게 전부는 아니다란 얘기예요.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좀 더 상세하게 하는 사람들 필요한 것들. 우리는 개념적으로 또는 간단한 연습을 하는 데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져와라, 뭐 방을 붙여라, 뭐 지워라, 업데이트 해라. 그러니까 그 이해가 그 바로 다음에 예를 드는 게 비디오 가게예요. 비디오 가게에서 손님 1, 손님 2, 손님 3 이런 식으로. 근데 손님 4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그거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손님의 그 리스트를 그거 업데이트 하는 얘기죠.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손님 하나가 아니고 손님 하나에 대한 그냥 막 신상을 다 열고 하면 그때부터 좀 복잡해지고 컴퓨터가 아니면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겠죠. 제가 좀 말이 좀 긴 것 같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웹 서버가 시키죠. 뭐 앱, 웹 앱한테 시키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비글본 블랙 예전에 설명할 때 이걸 클라우드 9 편집기 에디터를 쓴다, IDE를 쓴다 그 얘기했었죠. 알두이노에서 스케치란 IDE 편집기를 썼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님 1에 대한 거, 손님 2에 대한 거, 손님 3에 대한 거, 그런 걸 이제 엔드 포인트예요. 왜냐면 나 자신이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린 손님 1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며칠 날 빌렸지? 언제까지 갖다 줘야 되지? 하는 거를 여기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쪽 비디오 가게 웹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가 끝점이죠. 엔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앞으로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할 그 프레임워크에서 꼭 엔드 포인트가 아니고 손님 1, 손님 2, 손님 3 해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또 더 만들죠. 자꾸만.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플러터라는 것까지 결국은 이걸로 그냥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이제 이걸로 쉽게 쉽게 하는 그 맨 요새 유행하는 요새 인기 있는 그 플러트라는 틀 프레임워크는 그거는 그거 하나만 잘 해도 젊은 사람들은 그걸 갖고 이제 취직이 되죠. 좋은 취직이 되겠죠. 다음에 요거를 요런 요 전체를 모델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뭉퉁거려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이 보는 거, 그걸 뷰어, 뭐 보니까 뷰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볼 수 있게 예쁘게 만들어서 주는 거, 그 전체의 작업을 뷰어라는 개념으로 뭉퉁거린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웹 서버가 이렇게 뭐 이걸 라우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엔드포인트에서 꺼내서 가져가고 가져오고 명령을 받고 이런 걸 라우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HTTP 메소드죠. 방법이죠. 그 라우팅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작업하는 거를 컨트롤러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봤어요. 세 덩어리. 여기 M, 여기 V, 이쪽에 C. 그래서 MVC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전에 페이지를 잠깐만 가볼까요? 약간 갈라가면 정신이 없긴 하지만 바로 요거죠. MVC.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개념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엔 폭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폭망했다고 보고 근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뭐 윈도우니까 편하니까 해서 그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대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하는 게 제 생각엔 분명해요. 헛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능한 한 이제는 좀 지금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윈도우 PC를 쓰고 있지만은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쓰는 거예요. 싸니까 애플보다. 애플이 비싼 이유를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요 MVC 개념까지 봤는데 그런 걸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는 그러한 장르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 우리가 따지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플러터라는 방금 그 최근 거, 그 틀, 그 프레임워크도 요 디자인 패턴으로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죠. 구글에서.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 패턴 자체를 공부하는 거, 그런 건 아마 기술이 아니고, 인터넷 기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이 아니고, 컴퓨터 거는 사이언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디자인 패턴을 본다든지, 뭐, 인공지능을 찾아나간다든지, 요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것도 요 디자인 패턴에서도 찾아가지고, 사물 인터넷이 뭐, 요런 거 하나 갖고 쫙 되게, 그렇게 편리하게만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디자인 패턴이죠. 물론 요 디자인 패턴이란 말은 요 MVC 모델에 국한해서 지금 하는 얘기지만 넓은 의미의 그 다 디자인 패턴이죠. 그런 것들이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거는 이제 기술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소프트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술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NMR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MRI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화학분석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수학이라든지 수학에서 나왔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거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게끔 해놨죠. 하지만 뭐 매트랩으로 어떤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수학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그러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걸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가게 되고 가면은 오길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기술만 하기에는 좀 성이 안 차거든요. 제가 좀 너무 건방지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좀 그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이런 거 말고 뭘 하느냐에서 그 더 알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거 얘기를 제가 좀 단서를 좀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건 예전에 얘기하던 거니까 아마 여기서 이번에 끝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저 지금 주구장창에 얘기한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제가 가능한 한 갖다 낑겨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번에는 이제 화학 분석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잠깐만 좀 보고 지나갈게요. 어디쯤 있었냐 하면은 제가 요 계획에 없다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좀 지루하게 만드네요. 요 화면이었는데 1 2 3 4 5 6 1,2,3,4,5,6,7 예. 7 7번째 화면으로 좀 가가지고 요거 우리 요거 얘기할 때 계속 소프트웨어 쪽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거의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소프트웨어 과학 얘기죠. 컴퓨터 사이언스 쪽 얘기죠. 요 V8 엔진이라는 걸로 게임도 만들고 V8 이전엔 또 저걸로 웹 어셈블리니까 웹에서의 어셈블러.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요 액체일 경우에는 서로 꽉 잡질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핵들을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하다. 그래서 좀 속도가 느리다. 천천히 해도 된다. 뭐 100만분의 1초 이런 거 아니고 뭐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뭐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그거는 자석이 아주 좋아야 돼요. 자석이 나쁘면 그게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 끝나버리거든요. 그 얘기도 차츰 할게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과학 얘기죠.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 이 절반의 소프트웨어, 절반의 사물 인터넷을 하는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몰라도 되는 거는 아무리 과학이 있는 기술을 얘기하지만 그런 거는 제가 가능한 한
아, 그, 뭐, 잔소리하듯이 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얘기들. 자석은 좋아야 되는데 왜 좋아하느냐. 또 뭐, 왜 느려도 되냐. 액체 화학 분석할 때는. 고체를 할 때는 왜 100만 분의 1초로 빨라야 되냐. 그런 건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을, 그거는 프로그래밍 할 때 직접 필요하게 돼요. 특히 MRI 경우에 이 그림 그리려면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MRI 하는 사람들은 MR 피직스라고 그러고 꼭 피직스 쪽에 와서 붙으려고 그래요. 과학 쪽에 와서 붙으려고. 하여튼 그것도 좀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학적으로 가자고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아마 조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불 반짝반짝 켜는 것만큼 재미있을 거예요. 모터 윙윙 돌리는 것만큼 재미있을 거예요. 로봇 막 이러는 것만큼 재미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뭐 과학이니 수학이니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리고 왜 어떻게 이렇게 뭐 박사과정 이래가지고 어떻게 평생 공부를 하냐 이러고 난 그러고 못해 뭐 이랬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리뷰 얘기인데 말이 좀 길어졌으니까 지금 얘기하려던 게 과학 얘기를 하는 김에 이런 식으로 과학을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 낑기려고 지금 계속 일정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요건 아마 또 계속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뭐냐면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거에 대한 화학 분석할 때 아마 화학 분석 제가 화학식을 하나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송신연 채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게 결합이 틀리잖아요. 하나짜리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예를 들어서 좀 거칠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하나짜리는 송신기 하나로 그 펄스를 계속 보내줘가지고 권투 선수로 얘기하면 마구 패가지고 KO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개짜리만 보겠다 하면 그거는 다른 채널로 다른 송신기로 펄스를 보내가지고 걔를 탁 살살 간지러가지고 웃겨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채널 갖고도 되는데 하는 것도 있는데 두 채널이 필요해요. 화학 분석할 때는 화학 결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얘기하니까 또 질질이 따라오는데 여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을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제가 지금 하는 게 새해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그게 나갈 거예요. 토요일날 정도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마무리를 줘야겠네요. 이 새해 첫날부터. 그리고 또 이 구정으로 쳐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구독 버튼 좀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할 텐데 그거 못했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I proceeded to check in there. 너무 계획성 없이.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